이슬비가 내리는 숲 가보죠. 어떤 게임일까요? 2부랑 비슷하다는데 그럼 뭔가 커플이 나온다는 걸까요? 내용 아시는 분들은 스포하지 마시고요 같이 가보도록 하죠. 비가 내린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비가 심하게 내리던 날이었다. 교통사고였다. 갑작스런 슬픈 소식에 황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결국 부모님의 죽음을 두 눈에 새길 순 없었다. 장례식은 아무도 모르게 치러졌다. 이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 친척과의 인연을 끊었기에 장례식에 온 사람은 없었던 모양이다. 정말 조용한 장례식이었다. 그저 부모님을 잃은 나로선 무엇보다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 쓸쓸한 기분도 들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은 이상하게도 나의 생일이었고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나를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은 소매를 걷고 열심히셨으리라 생각했다. 무너진 차에서 나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톰 브라운 가디건. 자고 있었네. 여자였구나. 좋아. 조금 더 정리를 해둘까? 어디보자. 뭐야 이거 되게 캐릭터가 되게 특이하네요. 세이브. 캐릭터 큰데요? 앨범인 것 같지만 자물쇠가 있어 여는 것이 불가능해. 내 것 같지만 내가 자물쇠를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홍차는 식어버렸고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 확정신고서, 시체 소각 허가증 교부 신청서. 약간 감동 공포 호러 게임인가봐요. 상속세 신고서. 아 그러니까 서류는 선반에 돌려놔야 돼. 경찰청님 고맙고요. 스팬과 흰쌀밤님 100개 고맙습니다. 스팬과 흰쌀밤님 고마워요. 롱다리야. 선반을 건드리니 작은 열쇠 같은 게 나왔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또잉또잉님 고맙습니다. 자물쇠가 걸린 앨범. 가지고 있는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 그리운 사진이 있다. 별풍 세가지 그리기 모두 고마워요. 어라? 앨범의 일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은 그 사이에 빈 페이지가 있었다. 어렸을 적 사진이 빠져있어. 그리고 계속 넘기고 있죠? 시계가... 시계가 멈춘 모양이다. 복잡한 제품이라 그녀로선 고칠 수가 없다. 일단은 다음에 수리를 보내자. 이 정도로 되려나? 오늘은 이만 문 잠그고 쉴까? 지금까지는 문 안 잠그고 자고 있었구만. 잭님 고맙습니다. 평성님 고마워요. 아 먼지 봐. 다음에 빨아야겠어. 내 코스프레 복장. 이전에 세일러문 코스프레 했을 때 복장이야. 별풍 찍어주고 고맙습니다. 대단추님 고마워요. 생각보다 집이 크죠? 아까 바닥에서 자고 있었나봐요. 일단은 문을 잠그면 될 것 같습니다. 잠가버리죠. 단단히 잠겨있다. 아 잠겼는데 난 또 뭐하러 온거지. 아 젠장. 굉장히 크죠? 특이하네. 어라? 생일 케이크? 엄청난 케이크가 있었다. 하지만 괴로웠다. 내일이라도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생일 파티 직전에 오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죠? 하다만 음식 재료가 마치 이 집에 시간을 멈춘 것만 같았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있다. 아마도 아름다웠을 것이다. 이 요리는 이미 부패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 부모님이 날 챙겨주셨던 거죠? 소르비누님 고맙습니다. 복음이 슬퍼요. 일단 자자. 지쳤어. 스토리가 왠지 되게 탄탄한 것 같아. 갑작스럽게 혼자 남겨졌다. 나를 어릴 적부터 아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을 옛날부터 아는 사람도 없다. 그것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쓸쓸했다. 어쨌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스토리가 굉장히 뭔가 어른스럽네요. 이리 어렴, 이리 어렴, 이리 어렴, 이리 어렴, 이리 어렴. 귀여운 귀여운 내 자식, 빨리 빨리 나오려무나. 약속을 지키러 오렴. 당신들이 둘러나는 약속은 시간과 적자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만
지금만. 그러니까 언젠가 그날이 오는 날엔 이리 오렴, 이리 오렴. 귀여운 내 자식, 모든 걸 나에게 주렴. 도망치는 건 용서치 않아.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아. 어, 음악도 아주 적절하고. 어? 뭐, 시계는 분명 고장났는데? 시계 고장난 거 아닌가? 귀중시계가? 멈춰 있어야 할 시계의 침이 돌고 돌고 돌아서 울리고 있다. 소리를 멈춰야만 해. 왜? 시끄러우니까. 어라? 어라? 시계 소리가 멈춘 듯하다. 시계에서 무언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하나 떨어졌다. 뭐지 이건? 사진? 사진에는 어릴 적 그녀와 부모님, 그리고 본 적 없는 노인이 찍혀있다. 뒷면을 보니 짧은 문구가 쓰여져있다. 어머니의 글씨체인 것 같다. 아카자와 마을, 켄지씨의 아버님, 켄지씨, 나, 사오리. 더 무언가 쓰여진 것 같지만 글씨가 희미해져 읽을 수 없다.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내 이름. 그럼 같이 찍힌 건 혹시 할아버지? 사오리가 아니라 시오리예요. 그 후 나는 바쁜 일상을 보냈다. 마음의 정리가 될 무렵 계절은 바뀌고 나는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이런 스토리 너무 좋죠. 지금까지 스토리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딱 발견하자마자 무조건 가는 스토리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죠? 난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대학의 긴 여름방학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그날 발견한 사진을 떠올렸다. 그 사진에 찍혀있는 건 혹시 내 할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겨우 익숙해졌다고 생각한 쓸쓸함이 한 번에 몰아쳤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여름방학이기도 해서 사진이 찍힌 장소로 가보기로 했다. 합리적이죠? 스토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지금 나는 전철에 흔들리며 아카자와 마을로 향하고 있다. 개연성이 있죠. 야, 옷도 갈아입었어. 아, 좋아요. 이 게임 예술성에 좀 더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그것도 이 여자의 복장이 대학생 같은 아주 경쾌한 복장이죠. 노란색 이 티인데 치마처럼 되는 티에 이제 핫팬츠 청으로 된 거, 거기다 부츠, 루즈 삭스에다가 스니커즈 신고 있네요. 머리도 딸기 머리 한쪽만 하는 거. 네, 머리도 이렇게 딸기 머리. 귀엽죠? 네. 역명이 적혀 있다. 아무도 없는 역이다. 아, 사과머리지, 사과머리. 사과머리. 마을까지 같은 버스 시간이 아직 3시간이나 있네. 머리띠인가요? 아직 3시간이나 있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 오자마자 갈 생각을 하는 그녀. 아니구나, 그 마을까지 가는 거구나. 3시간 동안 정말 기다렸어. 늦어. 너무 귀엽다. 여자의 얼굴도 너무 귀엽죠? 머리띠구나. 안 오네. 왔다. 버스? 아니야, 순찰차인데. 헤이, 거기 너! 여기서 뭐라고 있는 거야? 그게 버스가 오질 않아서. 버스? 아하, 이용객이 적어서 이미 다니지 않게 됐어. 설마. 뭐야, 아자카와 마을로 갈 생각이야? 네. 그렇구만. 좋아. 젊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순찰차에 타면 데려다 주지. 정말이요? 그래. 그런데 마을에 어디로 가려는 거야? 네, 여긴데요. 혹시 아시나요? 여기. 어디 보자. 그녀의 숨결이 느껴져.
아, 여긴 마을의 자료관인데. 자료관이요? 옛날에는 꽤 훌륭한 저택이었다던데. 그 저택 주인인 노인이 죽고 나선 자료관이 됐지. 넌 거기에 왜 가려는 거야? 아니요, 그 안을 들어가려고. 뭐? 아, 그게... 뭐, 됐어. 알겠다. 일단 타. 어두워지면 자료관도 닫을 테니까 말이야. 어디 보자. 아, 저기 감사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그보다 정말 여기에 볼 일이 있어? 네. 뭐 아직 시간은 괜찮지만 아직 관리인은 있을 거야. 단지 그 녀석이 워낙 까탈스러워서 들여보내 줄진 모르겠다. 일단 뭔가 일이 생긴다면 파출소에 연락하면 되니까. 아, 네, 정말 감사해요. 어, 그냥 갔어. 보통은 가다가 그럼 안녕?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 안 하네요. 풀가이죠? 포켓님 와요. 오, 야 이거 봐. 오, 일러스트 너무 좋아. 아주 좋죠? 예쁘죠? 아,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고? 일러스트 아주 좋네요. 일러스트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어. 순정 만화 스타일이다. 아무래도 여자분이 많이 관여하신 것 같아. 여자분이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이 여자분이신가?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어. 개연성이 착착착착이고, 대사 하나하나가, 어, 좋아. 굉장히 어른스럽네요. 좋아. 어둡네. 어! 어째서지? 그리운 냄새가 나. 어, 완전 그리운 냄새야. 최곤데? 기분 탓인가? 누구 없으신가요? 애니바리 돼요? 바깥에서 새는 빛으로 간신히 읽을 수 있다. 1층 아자카와 마을 도서, 2층 아자카와 마을 역사 자료, 화장실은 요쪽. 오늘은 끝났습니다. 어두운데? 아, 너무 깜깜하게 만들었네. 잠겨서 열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너무 어두워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 책들이 많이... 어, 저기 뭔가 반짝이는 게 있다. 네. 어, 뭐야? 뭐였지? 열쇠를 주웠다. 설마 이렇게 계속 깜깜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아,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 수 있을 것 같다. 책상 안에 램프가 들어있다. 램프를 손에 넣었다. 바라바람 빠밤. 어, 됐다. 어, 이제 됐네. 아, 아주 좋네요. 아, 센스 있어요. 효과 좋죠? 필기 도구등이 들어있다. 필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땀, 글로 써서 의사소통을 함. 아자카와 자료관 관리인. 마을의 유산 기부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잠겨있다. 잘 만들었다. 어, 뭐지? 차가워. 물인가? 이건 뭔가? 다다미 방인가? 어, 화장실. 악마님 고맙습니다. 어, 음악 봐라. 천장 부분이 그을려져 있다. 새까맣게 탄 음식들. 어, 빨리 갈 수도 있네. 잠겨서 열 수 없다. 어, 이런 데면 보통 나가야 되는데. 어, 그죠. 고집불통. 누가 공포게임 주인공 아니랄까봐. 아무것도 없죠? 이슬비의 소리 라고 적힌 제목에 그림이 걸려있다. 비상벨. 잠겨서 열 수 없다. 아자카와 마을 역사 유산 전시 만지지 마세요. 마을에 소중한 것이 있으므로 뛰거나 이곳에서 놀지 마세요. 막혀있다. 소르비니님 고맙습니다. 재밌겠는데? 잘 만들어졌어요.
환기되지 않은 탓인지 먼지가 떠다니고 있다. 세밀한 표현력. 그죠? 어허! 들어가셨어? 그림책. 이 그림책!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역시 나는 어릴 적에 여기 와본 적이? 그림책을 읽을까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아름다움으로 남자들을 유혹해 나쁜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탓에 마을은 완전히 망해서 남자들의 아내와 아이는 굶주릴 뿐이었죠. 결국 그 나쁜 여자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산으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나쁜 짓을 그만두기엔커녕 모습을 바꾸어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여자는 스페드로운 아이들을 덮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새 귀신이 되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마을 남자들은 스페사는 새 귀신을 퇴치하려 해도 그 누구도 새 귀신을 이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슬과도 같은 가랑비였죠. 그런데 이럴수가, 새 귀신은 그 비와 함께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어딨나? 내 아이는 어딨나? 스페드로 나이로는 부족하니 자, 아이를 내놔라. 나에게 내놔라. 그때 마을 사람 한 명이 새 귀신을 향해 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은 새 귀신에게 덮쳐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그 마을 사람은 새 귀신에게 푸르게 빛나는 돌을 던졌습니다. 새 귀신은 그 돌에 맞곤 비명을 지르며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돌을 던진 마을 사람은 새 귀신이 마을로 들어와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도록 경배하여 새 귀신은 두 번 다시 마을로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 마을 사람을 오가미시라고 부르게 되었고 숲에서는 새 귀신으로부터 마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숲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지고 마을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너무 잘 썼는데? 혹시 만화 몬스터 보셨는지 모르시겠는데 그 만화 몬스터 안에 있는 그 동화 같은 얘기야. 되게 잘 썼죠? 오가미씨, 그분이 날 도와주실 분인가? 동화책이나 유아용 그림이 그려져 있다. 휴일인 거예요? 서랍을 열어볼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 쥐가 튀어나온 서랍에는 열쇠가 들어있다. 열쇠를 손에 넣었다. 갑자기 너무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는 게 늦었다 오히려. 네. 오래된 망가진 램프. 휴일인 거예요? 열 수 없어. 이 열쇠를 어디다 쓰는 걸까요? 여깄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다. 남의 집 열쇠를 막 챙기고 있죠? 보통 이제 관리실 열쇠 같은데. 오래된 서류. 안에는 쓰지 않는 식기등이 들어있다. 앨범. 앨범엔 오래된 사진이 있다. 대부분의 사진에는 남성과 그의 자식이라 생각되는 인물이 찍혀있다. 또 사진 옆에는 찍힌 인물의 이름과 같은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남성은 케이치로, 아이는 켄지? 아버지랑 닮은 것 같아. 조금 더 찾아보자. 혹시 있을지도 몰라. 아자카와 자료관의 계약서 같은 여러 서류가 들어간 파일이 있다. 그 파일 중 한 가지를 꺼내봤다. 어떤 서류일까요? 서류에는 이 토지와 저택의 사용 권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있는 듯하다. 그 마지막에는 이 서면의 작성자 이름이 제대로 적혀있었다. 이 자료관은 관리인에게 모두 위임한다. 또 최종 상속자가 없을 경우 유산으로 남긴다. 이 부지를 마을의 자료관으로서 기부한다. 칸자키 케이지로. 그래, 분명 이 앨범에도 이 이름이 있었으니까. 일단 여긴 분명 내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여긴 아버지의 고향이구나. 그 말은 이 저택은 내 거? 파일을 다시 돌려놓았다. 사실 조금 더 있고 싶고 찾아보고도 싶은데 일단 돌아가 봐야겠다. 내일 다시 와서 관리인에게 사정을 말해보자. 이 집은 내 거라고. 하늘의 무겁고 어두운 색의 별빛들이 하늘의 무겁고 어두운 색이 별빛들을 숨기고 있다. 오래된 서류들. 뭐지? 뭔가 떨어졌어. 뭔가 빛나는 물건이 선반 위에서 떨어졌다. 이건 뭐지? 창백하게 빛나는 돌이 세 개 이어진 펜던트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돌려놓으려고 해도 선반 위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
일단 가지고 내려가서 접수처에 두고 갈까? 그건 그렇고 굉장히 이쁜 목걸이네. 어쩜 이렇게 빛나는 걸까? 목걸이. 창백하게 빛나는 목걸이. 선덕선덕님 고맙습니다. 이 집은 내 거니까 이것도 내 곧 내 거가 되겠지. 자, 가볼까요? 어? 뭐지?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온다. 응? 어라? 어? 열려있어? 열려있죠 이쪽이? 열려있어요. 어 뭐야?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어... 천천히 가자. 어 뭐야 이 문은? 문 너머로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잠겨있다. 어... 저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 아니 시츠리시마스. 누구? 문 너머로 소녀와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 아 저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 온 사람인데요. 관리인은 아니네. 네, 뭐 오히려 관리인을 찾고 있는 중이긴 해요. 저기 당신은 관리인이신가요? 아니 틀려. 일단 날 여기서 좀 꺼내줘. 어, 네? 숨어 있었더니 여기가 잠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됐어. 이... 아 어쩌지? 그럼 관리인은? 몰라. 그보다 딱히 찾고 싶지도 않고. 그럼 파출소에 연락할까요? 싫어! 파출소라면 뭐 치즈끼 순경 말하는 거지? 그것만은 싫어. 부른다면 죽여버릴 거야! 죽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벽에 있는 작은 구멍에서 열쇠 같은 것이 나왔다. 이건... 그걸로 이 방 열쇠를 좀 찾아줘. 열쇠를 주었다. 알겠어요. 일단은 착한 아이니까 딱 봐도 착하게 생겼죠? 주인공이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착한 아이니까 열어보죠. 이쪽 문인가? 어어 이 문인 걸까요? 아 열 수 없다. 아래층인가? 공략은 너무 말하지 마시고. 네 봉인해놓은 것 같죠? 느낌이 증산장인 것 같습니다. 어 열 수 있어. 들어가보죠. 어... 이 방은... 사무용품 관리인 명단 컴퓨터 두꺼운 파일 잘 정리된 선반. 미소지원님 팬클럽 감사드려요. 사무용품 저택 열쇠가 몇 개 남아있다. 어? 2층 오른쪽 이걸까? 2층 오른쪽 열쇠를 숨겼다. 나중에 사과하자. 훔쳐가서 미안합니다. 잠겨있다. 쓰레기라 적힌 종이 박스지만 안은 제대로 정리돼 있다. 관리인이 굉장히 꼼꼼한 분 같죠? 네. 열어볼까요? 어차피 내 집이니까. 저기 가져왔어요. 어?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렸다. 저기 거기 계신가요? 뭐야 저거.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야 이런 곳에 불법 침입을 하다니 머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저는 그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걸요? 이 집이 제 저택일 수도 있어요. 이쁜데? 학생? 너 혹시 이 주변에 사는 아이니? 맞아. 무슨 일이야 이런 곳에 숨어서 갇혀버리다니. 딱히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을 뿐이야. 뭐라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싫고 학교 애들이랑 밖에서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그것뿐인데? 아무튼 여기에 있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늦은 시간인데 집에 돌아가야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그거 참 시끄럽네. 일단 됐어. 언니 고마워 열어줘서. 응? 그것보다 빨리 열길 나가는 편이 좋아. 배관 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니까. 여기 관리인 조금 머리가 이상하거든? 뭐야? 역시나. 언니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도망치라고. 뭐야? 저기 잠깐. 관리인 머리가 이상하대. 자료가 놓여있다. 머리가 이상하다니? 잠겨서 열 수 없다. 갇히는 거지. 뭐 딱히 아무것도 없네요. 자료밖에 없네요. 나가볼까요? 아, 머리가 이상하다니까는 그냥 좀 괴짜라는 타이밍 뭐 그런 거겠죠? 네. 잠겨있다. 내려가자. 세이브. 뭐야. 깜짝이야. 뭐하니? 어깨로 문을 들이받고 있어. 이 여자 되게 내 스타일인데? 단도직입적이야. 단순해. 심플해. 심플 이즈 베스트. 잠겨있어. 일단 난 여기서. 일단 나는 어딘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지 찾을 테니까 언니는 혹시 잡히더라도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뭐? 잠깐 기다려. 뭐야? 얼굴이 쓰시다님 같습니다. 하하하하. 100개 고마워요. 뭐야? 문이 잠겨져 있다. 창문으로 나가면 되지. 잠겨 있다. 다 잠겨놨죠? 아, 그나저나 여자만 두 명이라니. 젠장할. 열려 있어. 대파카님 고맙습니다. 열려 있다 그랬구나. 난 닫혀있는 나도 모르게 닫혀있는 줄 알았어요. 열려 있다 이렇게 놓고서도 안 들어가줘서 그냥 닫혀있는 줄 알았네. 추천빵님 고맙습니다. 네. 열려 있으면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로스앤젤레스님 고맙습니다. 어딘가에 열쇠가 있다. 좋아. 메모용지. 빨리 돌아가주세요. 배관 시간이 지났습니다. 3층 안쪽은 절대로 진입 금지입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내일은 주관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넌 누구 아이니? 뭐야? 메모들이 적혀져 있어. 그림책을 그리는 방법이 적혀있는 지도서가 몇 권 꽂혀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가? 관리인이 필담으로 뭔가 이야기를 전하는 거 보니까 혹시 말을 못하시는 분인가?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죠? 뭔가 이제 다 글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 대화하고 있죠? 루카님 고맙습니다. 팬그라 감사드려요. 뭐야? 칼을 들었어? 칼을 든 남자? 칼?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는 건가? 저 뭐야? 이자카와 마을 야광석 전시실. 야광석. 이것은 야광석을 원형으로 가공한 것이다. 옛날 마을의 오가미님이라 불리는 심령술사 주민은 이것을 사용했다. 아, 이게 그거구나. 천사의 남자님 팬그라고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야광석 장식품. 야광석을 가공하여 만든 장식품들. 옛날부터 이 아자카와 마을은 야광석 장식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관습이다. 특히 마을 아이들의 액막이 부족으로 쓰는 주민들이 매우 많았다. 현재는 가공 기술자의 감소로 인해 장식품 또한 없어지고 있다. 그렇구나. 카인님 고마워요. 아자카와 마을의 역사와 현재 인구수 등이 쓰여져 있다. 뭐 한 100명은 되려나? 아자카 마을의 지도인 듯하다. 하지만 이 자료관의 뒤쪽의 상간부는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뿅떼째 오가미님. 꽤 오래전 옛날 사진인 듯하다. 거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인물 사진이다. 아자카 마을의 위인 초상화인 듯. 아자카 마을의 위인 초상화. 좋아요. 뭔가 잘 만들어졌죠? 네. 위험한 느낌이 들어. 가면 안 되나봐요? 스포하지 마세요. 쫓겨납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문이 닫혀서. 이런 창문으로 나가지?
가지고 있던 열쇠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로프가 있다. 로프로. 여기 쓰면 안 되나? 도구 옷인 것 같습니다. 엔딩이 다섯 개라고? 네. 어디로 나갈까? 뭐야! 비명 소리야! 위층에서 들렸어! 뭐야! 어머! 싫어! 노라고! 더라고! 어떡하지? 잡혔나봐요. 따라가죠. 잠겼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도망쳐야 돼. 무언가로 뭘 고정시켜야 되는데? 뭘로 하지?